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리와 가계부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앞서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온 만큼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다뤄질 거로는 예상이 됐는데요. 자세히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우선 이 총재는 향후 국내 경제가 백신 접종 확대와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설 땐 소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금융 불균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완화적이던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내년 물가상승률에 대해선 2%에 근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8월에 전망한 물가상승률 전망치 1.5%를 상회하는 건데요.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할 수는 있지만 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 내외로 추정되고 있고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상승도 있지만 수요 회복에 따른 영향도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총재의 이런 분석을 고려할 때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실제 이 총재는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에 특별한 위험이 없다면 인상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부채 급증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487조로 역대 최고인데요. 이 총재는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충격이 오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